아, 제가 이렇게 출근 중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지난해 말에 청토공사를 끝내고 그 토지에 어떤 진전사항이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저같이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30, 40대들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갖고 간다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집사람도 저도 둘 다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유튜브나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런 멋진 전원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아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또 동경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크기 전에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 혹은 작은 개인 작업실 형태로 이제 갖고 가면서 가족들의 추억도 쌓고 전원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경험도 쌓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후가 됐을 때 다시 이 번거롭고 투박하지만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나에게 맞는 건지를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다들 그렇겠지만 투자 목적의 아파트는 지난 요 몇 년간 너무 올라 버렸고 토지는 사실 내 노동을 들여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면 정직한 확정 수익을 가져다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인근에 내 자금에 맞게 소규모로 토지 구입을 해서 가족들끼리 주말 농장 형태로 쓰다가 근린 생활시설 창고나 상가 이런 거죠 이런 건물을 직영으로 또 지어서 임대를 주던가 또 몇 년 후에 매도하는 방식 어찌 보면 작은 개발 사업인데요 제가 이런 쪽으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한 5년 전에 무작정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구입부터 상가 신축 후 매도까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 토지도 마냥 전원 생활만을 계획하고 구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 또래 30대 후반 혹은 40대 50대 아직 퇴직하기 전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토지에 관심이 있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충분히 가족과 토지를 구입해서 즐길 만큼 즐길 수도 있고 또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또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되팔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황금성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모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분석적이고 스마트하게 토지를 바라본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토를 마친 부분까지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농기구 보관창고로 할 겸 휴식처로 일명 농막이죠 농막을 설치했습니다 농막에 정말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결국 고민 끝에 제가 쭉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정말 세련됐다 그 정도로 이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토지 인근에 컨테이너 제작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스티로폼 단열과 그래도 합판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돼 있는 새 컨테이너 중고는 좀 그래서 새 컨테이너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인터넷 세움터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농막 신고로 검색하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히 신청을 했고 3-4일 정도 있으니까 신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이 신고 필증을 토대로 다시 인근 전기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전에 전기 신청을 하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지하수 관정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제 지하수 물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 묻은 농기구 같은 것을 새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이제 또 따로 보관할 때를 둬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쁜 온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외벽 마감재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설 건축물 신고를 온실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닐로 하기로 했습니다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형태의 온실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창고 겸 또 모종이나 묘목도 키우고 하려고 컨테이너 크기와 비슷한 다용도 비닐 온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그 울타리 기둥으로 쓰고 남은 아시바 철봉이 이 보통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보다 훨씬 튼튼하고 보기도 좋기 때문에 골조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자재는 비닐하우스 자재상과 또 인터넷에서 비닐하우스 자재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부속품을 인터넷 자재상에 주문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얘 뒤로. 그거를 요 봉 뒤쪽에서 이렇게 쭉. 어 이게 여기 뒤로 왔죠. 그 다음에 얘를 걸치고 걸친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갑니다. 이때 날씨도 너무 춥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케치했던 대로 정확히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조만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닐은 몸에 날이 좀 풀리면 다시 와서 씌우기로 했습니다. 참 그리고 농기구 자재상에 주문하는 김에 또 한 번에 이 큰 트럭의 자재가 오기 때문에 운송료도 아낄 겸 해서 샌드위치 판넬도 몇 개 주문을 해서 컨테이너 앞에 데크목으로 데크를 만들면 훨씬 좋겠지만 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판넬로 작업대 겸 발코니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허접하긴 하지만 일단 전기, 물, 창고, 또 공구 등 이제 가장 기본이고 또 필수적인 것들을 갖췄다는 생각에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일을 하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영상을 남기는데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차츰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